10년 전 이곳에 집을 짓고 홀로 지내고 있다는 종덕 씨. 산골 생활에서 무슨 일을 하든 아궁이 불부터 지펴야 합니다. 전원 생활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014년도에 제가 여기 들어왔거든요. 행복감을 많이 느껴요. 행복감을? 예, 예. 춥지만은 또 추운 대로 행복하고 낭만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무것도 없는 오지 산골에 살려면 더 부지런히 손을 놀려야 합니다. 이 집도 어느 곳 하나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데요. 부족해 보여도 그에겐 무릉도원이 따로 없습니다. 냉장고는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폐냉장고예요. 이렇게 보면 시골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예. 이런 잡동사리 같은 거 넣어놓고 이렇게 써요. 아. 안 그러면은 먼지도 많이 안 질 것이고 또 여기 와서 보니까 쥐도 많더라고요. 어떤 물건이든 버리기보다 한 번 더 고민해 재활용하는 것. 오랜 산중 생활을 통해 얻은 나름의 노하우라고 하네요. 아, 저같이 이렇게 시골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이런 거 생각하면 참 좋을 거예요. 10년 전 편안한 생활을 버리고 불편한 것을 알면서도 굳이 혼자 깊은 산골로 찾아든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죠. 많이 지쳤어요. 내 생활이란 없거든요. 빚을 하다 보면은 좀 조용한 데 가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명퇴 신청해가지고 한 3년 남겨놓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마음 한쪽엔 늘 품고 살았던 로망을 더 늦기 전에 실현하고 싶었다는 종덕 씨. 전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산나물이며 채소를 손수 수확해 먹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게 뭐예요? 고수거든요, 이게. 아, 고수예요, 이게? 예, 예. 아. 향신료로 하고 이 지역에는 고수가 많이 나요. 생채 먹고 이렇게 할 때는 요거 뜯어서 이제 생채 먹는데 저는 아주 맛있어요. 요 주위에 있는 것이 다 이 곰부 배추예요. 배추라는 생각은 전혀 못 해봤네. 예. 아. 요것이. 그게 곰부 배추예요? 예, 요것이. 아. 약간 쌉싸름하니 그 저 겉절이식으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맛있더라고요. 요거 보소. 무언가를 얻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삶이 감사하다는 종덕 씨. 이 계곡에도 반딧불이가 있어요. 이렇게 공기 맑고 깨끗한 물을 먹고 마실 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행운아 같아요. 행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식사 준비를 서두릅니다. 둥글레 캐온 것을 산책길에 캐온 둥글레를 넣어 밥을 지을 예정인데요. 통통하게 살이 오른 것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감독님, 요거 한번 잡숴봐. 그거요? 맛있어요? 둥글레. 생으로도 맛있어요. 야, 그러네요. 이어 된장찌개를 끓이는데요. 이것도 이렇게 넣고 갔다 온 버섯까지 넣어 맛과 향을 더해줍니다. 음식도 기분 좋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음식이 맛있어. 지금 넣으시는 건 뭔가요? 다시다 조금 넣게요. 다시다. 다시다는 빠질 수 없나요? 네. 된장찌개를 끓이는 동안 텃밭에서 뜯어온 고수와 곰보 배추에 가전 양념을 넣어 살살 무쳐주면 침샘 자극하는 겉절이가 완성되는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야, 아, 그거 참 맛있겠는데요. 무주라는 그 자긍심을 갖고 있으니까 뭔가 몰라도 무주는 자우지간 좋아요. 무주는 좋아 진짜.
잠시 후 웬 차 한 대가 앞마당으로 들어서는디용. 아, 어서 와. 어, 지금 들어왔구만. 저 혼자 심심하다고 친구들이 이렇게 가끔가다 놀러 옵니다 지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사이 둥글레를 넣은 윤기 가득한 밥이며 버섯 향기 가득 먹으면 된장찌개까지 완성입니다. 요거 요거 해가지고 이제 먹으면 맛있어 이제 훌륭하지. 행여 식을까 서둘러 식탁을 차려내는데요. 그야말로 자연 밥상 한상이네요. 하하. 혼자만의 여유도 좋지만 이렇게 누군가와 온기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즐거움도 좋습니다. 더 크게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처럼 건강하게 소박하게 나누며 살면 그만입니다. 맛있어요. 저희도 바라보면서 꿀맛이에요. 꿀맛. 꿀맛이세요? 네, 우리만 이렇게 먹어서 어떻게 혼났나. 지금만큼만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예. 더 이상 뭘 바랴. 그럼요, 그럼. 막걸리부터 한 잔 먹어보고. 친구 건강을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행복이란 것이 뭐 별거 있나요?